나 착한 거지. 네. 자. 4번. 네. 얻어먹은 게 찜찜하니 네. 다음엔 내가 피자를 사주겠다고 한다. 아하, 일단 얻어먹네요. 5번. 그럼 내일은 떡볶이를 사달라고 한다. 아, 이제. 아, 그거 히트네요. 떡볶이를. 지금 뭐 완전히 이제 대놓고 널 찍어줄 테니까 네. 계속 나 먹은 걸 사달라 이러는 거예요. 정혁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앞에선 뽑아준다고 그 친구를 뽑지 않는다. 아, 그래요? 왜요?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한번 당하게 해줘야죠. 아, 이게 피자가 네. 피자로서 나를 사지 말라? 네, 먹고 그냥 안 뽑는 거죠. 피자는요? 피자는 먹어야죠. 그래도 자기가 사준다고 아, 피자는 성의를 먹고 봐서? 네. 먹고 안 찍는다는 거죠? 자기가 네. 내가 찍는지 안 찍는지 모르니까. 아. 우리 리언이 하나 어떻게 할까요? 아빠는 똑같이 뽑아준다? 아, 피자를 먹었으니 뽑아준다. 어마큼 뽑아준다는 거야. 괜찮아요. 착하네. 그러면 피자를 먹었으니 또 내일은 또 떡볶이 사달라고 할 거예요? 아니요. 아, 그럴 것 같은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유민양은 어떻게 할까요? 피자를 내일. 그럼 내일은 떡볶이. 아, 내일 오늘은 피자, 내일은 떡볶이, 그 다음날 짜장면, 그 다음날 탕수육 계속 얻어먹는다는 거죠? 그리고 그 친구를 뽑아주는 거예요. 뽑아줘? 안 뽑아줘? 안 뽑아주는데. 뽑아준다고 계속 얻어먹는단 말이야? 동글. 피자를 먹었더니 뽑아준다. 왜냐면요, 그 애가 얼마나 반장이 되고 싶었으면 야. 피자까지 사주려고. 야, 말 돌리는 거 봐. 그래서 같이 피자도 먹고 뽑아주는 게 더 사이가 좋아질 것 같고. 피자가 세긴 세구나. 우리 이제 가윤이 형, 가예 양 어떻게 할까요? 가윤이, 가예 양 안 그럴 거 같아.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다.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나와버린다. 이야. 부모님이 누구시니? 잘 키웠네. 그니까. 언니는 어떻게 할까요? 저는요, 그럼 내일은 떡볶이를 사달라고 하는 그래, 것 같아요. 그래. 근데 가은이는요, 어떤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놔버린다고 할 것 같아요. 가은이는? 왜요? 왜냐면요,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성격 할 것 같아요. 한성격 할 것 같아요. 욱할 것 같아. 사실 제가 본 가윤이 몇 년 동안 했었으니까 찜찜하니 다음엔 내가 피자를 사준다고 한다라고 할 것 같아요. 그래, 자꾸 헷갈리는데? 저는... 아니요, 저는 제가 봤을 때 저 은유구랑 똑같아요. 먹던 피자를 내놓고 그냥 나와버린다. 아, 근데 또 가윤이가요, 의외로 네. 좀 얘가 마음 약한 구석이 좀 있어서 3번. 3번? 피자를 먹었으니까 뽑아준다. 자, 가윤이는 어떤 선택을 할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. 해당되는 거를 자, 가윤이는 잘 읽어보세요. 마음에 없는, 이게 중요합니다. 마음에 없는 친구가 피자를 사주며 반장으로 그래, 뽑아달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? 나는! 아, 근데 또 가윤이가요, 의외로 그래. 좀 얘가 마음 약한 구석이 좀 있어서 3번? 피자를 먹었으니까 뽑아준다. 나는!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다. 아~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다. 아~ 진짜? 그래요. 아,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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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정말? 먹는 거를 요구하면서 굳이 뽑아달라고 하면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런 성격 있네. 그거죠? 진짜? 그래요. 제 부모 네. 누구예요? 아, 왜 이러냐. 야, 이 미스코리 아들 적응 안 되네. 아, 우리 가윤이 형에게 박수! 나오세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상우 과정 나오세요. 자, 문제 주세요. 네. 교실에서 방귀를 뀐 도훈이 냄새를 맡은 친구들이 무슨 냄새야? 도훈이 너지? 라고 한다면 도훈이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? 아하. 1번 그래 나다 하고 당당히 말한다. 아하. 2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아니야? 하며 뒤집어 씌운다. 3번 미안 하며 바로 사과한다. 4번 증거 있어? 증거 있냐고? 하고 딱 잡아뗀다. 5번 야 덤벼 하고 다짜고짜 한판 붙자고 한다. 앞에 어린 시절에는 4번, 5번을 동시에 합니다. 증거 있어? 증거 있어? 전부 봐! 그냥 어떻게 할까요? 네. 5번! 5번! 덤벼? 덤벼!
아 왜냐면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막 그런 말 하는 거 그런 게 봐야죠. 그렇지. 그런 게 봐야죠. 그런 게 봐야죠.